녹화를 누르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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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래 이제 좀 테이블을 놨던 게그 먹방 하려고 놨던 테이블인데 공교롭게도 계속 쓰고 있었죠. 오늘은 좀 이렇게 가까이요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에 화면 꽉 차니까 좋아요. 오랜만이네, 에스티엔 커피. 아, 좋아, 좋아. 내 알을 연하게 먹으면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 샷이 하나 빠지는 거니까. 불량상 채널에 시승기 썰왜안 올려주시나요? 제가 그거 뭐 올린다 그랬나요? 그거 있어요. 오공했던 날 얘기했을걸? 풀영상을 약간 그 편식하셨네. 게임 방송 안 보고 저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풀영상에 껴있어. 타고 찍어주는 거 아예 타고 찍는 걸 말하는 건가? 네, 그거 왜안 해주냐 그거 하는 거 같은데. 아니 뭐 GV80은 그막 대단한 차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그냥 저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얘기하면서 그냥 썰을 푸는 거지. 그죠? 게임하는 거 걸렀죠? 그래서 거의 뭐 오프닝이랑 노가리 까는 것만 좋아하시니까 그런 게 아닌가. 빵키 뭐지? 짱우니? 코트닝 어제 다시 보기로 봤습니다. 서브노티카는 종불었죠? 말씀하신 캐스팅 오브 프랭크는 의외로 평이 안 좋아서 후탐 3시간짜리 신작 공개를 추천해도 될까요? 좋아요. 짱우님, 그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우리 짱우님이 드디어, 어제 방송을 못 보셨지만, 다시 보기를 보면서 짱우님께서 거셨던 이 소원 방송에 대한 미션에 대해서 조금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언지를 했었죠. 근데 또 그걸 또 보시고, 그래, 입장 차가 있고, 나온 게임이 조금, 그, 서브노티카는 나온 지좀 오래된 게임이니까, 뭐 소원 방송이긴 하지만 보는 시청자들도 재미가 있어야겠지 해서 우리 짱우님이랑 저랑 이렇게 좀 조율을 해야겠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해주셨군요. 네, 뭐 좋습니다. 뭐 풀타임 3시간짜리 공포 게임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메기아 제작자의 스틸 웨이크스 더 딥, 스틸 웨이크 더 딥입니다. Still wake the deep. Still Wake the Deep 알아요. 그 시추선에서 일어난 그 공포 그거 아닙니까? 아 그거 되게 평가 좋던데. 야야야 그거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도 있던데요.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할 거냐? 내일 하죠 내일.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니, 소원 방송이니까 짱우님한테 스케줄을 맞춰볼까요? 짱우님이 언제 시간이 되실라나?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 보시고. 근데 뭐 다시 보기로 보셔도 되긴 하니까. 내일 할게요, 그냥. 좋습니다. 아무튼 뭐 제 사정을 우리 짱우님이 이해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참, 그 인터넷 방송을 제가 지금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갑질하려고 하는 뭔가 그리고 좀이 싸가지 없는 뭔가 좀 이렇게 좀이 짓궂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짱우님은 굉장히 좀 매너가 있으시고 아주 젠틀하시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짱우님은. 오늘의 컨텐츠는 대충 별풍선 좀 빨고 그냥 시간 좀
뻑이다가 대충 그냥 오슈 그냥 몇 개 읊어드리다가 뭐 대충 한 4시 5시쯤 되면은 피곤한 기색 살짝 보이면서 대충 그냥 뭐 미스테리나 좀 해볼까요? 해가지고 미스테리 한 2개 그냥 읊어주고 대충 한 5시 50분쯤 되면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풀캠에서 쾌한 눈 하면서 야 이제 내일만 방송하면은 예 내일 모레랑 예 월화 쉬네요. 네 일주일이 또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서 대충 그렇게 또 일주일을 마무리를 짓는 그런 약간 멘트를 좀 대충 예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을까. 예. 방송 별거 있습니까? 숲다 수어 아니야. 근데 새로운 좀 뭔가 그 좀 뉴 패턴이 하나 나오긴 해야 돼. 예, 뉴 패턴. 오늘 뉴 패턴은 제가 인물 맞추기를 할 거예요. 인물 맞추기. 인물 맞추기. 코트님 다이어트는 정말 안 하시나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시면은 제가 PT를 끊을 수 있게 PT 그 후원이나 좀 해주세요. 예. PT 비용. PT 비용 좀 후원해 주시면 제가 살을 좀 빼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PT 펀딩. 아니 아이스 아야. 허. 별풍선 쌀도 어차피 먹는 걸로 쓸 것 같아서 풍선 있어도 안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받은 별풍선 전부 다 먹는 데다 썼으면 전 이미 죽었죠. 예, 유마님. 식비가 8분의 2 아닌가요? 식비는 처음으로 밝히지만 제가 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벌어들인 1년치의 수익 중에 식비로 나가는 이 돈은 10%도 안 돼요. 채 한 5% 정도 됩니다. 5% 5% 정도 버는 돈에서 먹는 거에다 씁니다. 네. 의외죠. 의외입니다. 코트님 다이어트 펀딩 해드릴게요. 1kg당 10,000원. 아 10,000개? 10,000개요? 10,000개? 그러면은 10kg 빼면은 10만 개? 1일 1식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안 믿어요.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지. 사실 팬가입은 돼 있으시지만 제가 유마님을 아예 몰라요. 예. 닉네임을 아예 모르고 또 제 기억 속에 그러니까 제 메모리에 없고 일단은 유마님이 저한테는 약간 중요하지 않은 자원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자원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쁜 채팅을 쳐주고 자주 와주고 진짜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시청자 혹은 뭐 후원을 많이는 못해도 매번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일편단심 그냥 딱 변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꾸준하게 이렇게 좀 그 일관성 있고 뭐 이런 시청자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자원이라면 우리 유마님 같은 경우는 쓰레기 자원 같아요. 어떡하죠? 유마님? 유마님이 저에게 1kg당 10,000개를 선물해 주시겠다 그래도
1도, 단 1도 기대가 안 돼요. 예. 한마디로 어중이 떠중이다.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다. 한마디로 예. 공갈빵 같은 인간이다.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졸렬한 저런 분, 이런 분들이 중요한 제 방송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예? 또 항상 또 이렇게 이 시간대가 되면은 찾아와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분들 AK47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제가 챙겨야 될 분들, 우리 유마님 같은 경우님 같은 경우는 좀 멀리 해야 될 팬들, 들어오거나 말거나 떠나거나 뒤지거나 뭐 딴 데로 옮기거나 내 알 바 아닌 그저 일달이 무료 눈깔 같은, 하지만 무료로 시청하진 않았죠. 그러니까는 예, 그것보다는 조금 위에 있다. 그러나 가까이 두고 싶진 않은, 한없이 가볍고 그런 예, 중요 자원이 아니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도 이 좀 그 차로 설명을 하자면 진짜 연료가 필요해. 연료, 엔진. 예? 기름을 넣어야 앞으로 가겠죠, 차가. 그런 것처럼 방송도 풍선을 받아야 가겠죠? 예? 근데 유마님은 옥탄가가 아주 낮은 저렴한 아주 싸구려 쓰레기 휘발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사하죠. 예. 이게 그래도 건빵이 아니라서 해드릴 수 있는 덕담입니다. 덕담. 옥탄가가 아주 떨어지는. 예. 건빵을 대꾸도 안 하죠, 그냥. 야야, 꺼져, 꺼져, 꺼져 하겠죠. 왜 말로 사람을 죽이나요? 전 말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진실을 얘기했을 뿐. 그 내가 받아들이는 너의 조언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예. 쓰레기가 말을 하네? 저기 날아다니는 비닐봉다리가 나한테 말을 거네? 야, 신기하다. 그냥 흘러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예. 한없이 가벼운 사람으로 살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좀 가까워지니까 좀 짜릿합니까? 감사합니다. 커피 하나 더 줘봐라. 아, 커피 맛있는데 이게 좀 그렇다. 비싼 커피네. 샷을 한 잔만 넣으니까 샷 하나 그 연한 아라서. 물같이 마시겠죠? 응? 물같이 마시겠죠? 응. 커피물 같은 느낌이야. 긁히셨나 보다. 많이 긁히셨나 보네. 예. 긁? 그러게 건드려요. 응? 선시비 까놓고 본인 아무것도 건진 게 없잖아. 채팅 모아보기가 저만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되나요? 채팅 모아보기가? 아니면 그냥 스크롤 올려갖고 본 거야?
아. 아니요, 펀딩을 시비로 생각해가지고 제가 괜히 저분 갖다 그냥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뢰가 있는 인간이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지. 예? 아니 술집 같은 데서도 VIP 같은 데 그런 데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와가지고 뭔 아주 그냥 어? 저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 행색이 너무 초췌해. 어 번거지 모자 쓰고 이렇게 막 그 잠바에 빵꾸 다 나가지고 막 솜털 다 삐져나와가지고 막 주머니에서 담뱃가루 졸라 나온 막 미군 잠바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막 냄새 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 저 에? 발렌타인 30년 사나 주소 이렇게 얘기하면 싫죠.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든다. 근가 왜 돈 없는데 와서 술자래.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생각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아이고 벌써 토요일이구만. 벌써 토요일이야. 시간이 너무 빠르다. 어제 50을 제가 좀 너무 빠르게 좀 트라이 했습니다. 예, 50이 상당히 빨리 끝났어요. 그냥 인후를 잡고 그러고 끌 걸 그랬어 어제. 다음에는 이제 인후 잡고 이제 그러고 사막을 시작을 하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막은 난이도 꽤 있습니다. 길어요. 한 뭐 15시간 걸릴 수도 있겠네. 맵도 좀 사막 하나 깼는데만. 그렇죠. 아마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근데 원형적 사고가 발휘가 돼야 돼. 예. 산막까지 깼는데 27시간이 걸렸네. 어? 절반이나 했네. 벌써. 아직 절반이나 남았잖아.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 예? 그래서 원형적 사고로 사막을 즐겁게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왁싱이요? 왁싱 해봤죠. 방송에서 저기로 벌칙으로. 제가 또 방송하기 전에 또 왁싱사로 또 일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무수히 많은 털을 밀어드렸습니다. 네, 돈 안 받고 해드렸어요. 예, 제 고객분들은 전 여친분들, 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밀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대화야? 이게 무슨 대화야? 예, 구랍니다. 구랍니다. 구라.
아이고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졸리지. 아우 졸리고 피곤하니. 아, 왜 이리 난 피곤한 것이냐. 왜 이리도 나는 피곤한 것이냐. 아. 예, 어제 일찍 방종하고 그냥 바람이 좀 쐬고 싶더라고요. 차 사고 나서 자꾸 밖에 돌아다녀요. 예. 거의 요즘은 집에서 잠만 자고 계속 밖에 있는 것 같아. 예. 차 사고 나서 자꾸 드라이브 다니고 가평 어제 가평 휴게소 가갖고 차박했어요. 차박 한숨 때렸어요. 어제 가평 휴게소 가가지고 한숨 때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춘천을 가가지고 생선구이집 유명한 집 가서 생선구이 먹고 그러고 또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오전에 예, 저 동인천에 또 저 평양냉면 먹고 예, 그러고 집에 와서 좀 잤어요. 어제 잤어. 차에서 잤어. 차에서. 예. 가평 휴게소잖아요. 아, 지금 집에 별로 있기가 싫어요. 별로 집에 있기가 싫어. 좀 자는 시간이 좀 아깝고 자꾸 그렇게 되네. 계속 돌아다녀. 처음에 여기서 자다가 자꾸 시끄럽게 하길래 그래서 뒷자리로 옮겨갖고 2열 시트, 3열 시트 싹 다 접고 그러고 발 쫙 펴고 제가 181인데 되더라고 그게. 2열, 3열 시트 쫙 다 접고 그리고 그냥 예, 집에서 챙겨온 그 이불이랑 베개로 예, 머리 뉘고 이러고 잤어요. 위에 저기 그 뭐냐 선루프 열고 매트도 하나 주문할까요? 차박 매트요? 차박 매트 괜찮은 거 있으면 주문해라. 진짜 잘 수 있어요. 괜찮더라. 그래서 그냥 가평 휴게소에서 한숨 때렸어요. 침대가 좋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니까 어제 너무 일찍 끝나니까 뭐 심심하더라고.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조만간 휴쟁맨 되겠노 이형. 휴쟁맨이 뭐야? 아 휴게소에서 JX하는 남자. 아 그래서 휴쟁맨. 예. 그건 여자친구가 있을 때의 이야기고.
그래서 좀 오늘 좀 피로를 또 호소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집에 계속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심심하고 또 그래요. 그렇다고 또 바이크 타고 나가서 또 계속 그렇게 놀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같이 탈 사람 없으면 저는 또 안 나가니까. 예. 그랬던 거지 뭐. 아, 이런 것도 들으면 결혼이 맞는 것 같기도. 아니야.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드릴 선물은 바로 후라이팬이에요. 예, 여기다가 노른자만 딱 얹어가지고, 예, 불 붙여가지고, 예. 후라이팬입니다. 약 안 드셨죠? 이 후라이팬이에요, 여러분들. 후라이팬 여기다가 계란 후라이 말고 메추리알을 여기다가 싹 굽어 드세요. 네, 후라이팬이에요. 예. 커피 뚜껑인데, 커피 뚜껑 이게 딱 따니까 마치 후라이팬 같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진짜 후라이팬이다, 이거. 초점이 안 잡히냐, 왜? 죄송합니다. 예, 좀 많이 졸리네요. 아, 방송을 하기 전에 좀 자야 되는데 잘 많이 자꾸 안 자니까. 자는 시간이 좀 아깝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가게 되고, 딱히 할 짓도 할 것도 없는데 자꾸 나가서, 예, 여기저기 돌아 싸돌아댕기고. 엊그저께 이제 뭐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실 외로움이라는 거는 거진 심심함이었다. 내가 외로운가 생각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건 심심함이었더라. 예. 근데 이젠 좀 외로운 게 아닌가. 심심한 건지 외로운 건지 구별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이상행동이라기보다는 의외의 행동을 자꾸 하니까, 의외성의 행동을 자꾸 제가 해대니까 왜 그런가 싶습니다. 예. 왜 그런가 싶어요. 목표가 없으면 그렇다. 목표가 내가 하긴 목표가 없어진 지 꽤 되긴 했는데, 목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선물 하나 또 있어요. 단풍잎이에요. 아직 가을이 아닌데 이쁜 단풍잎. 이렇게 보니까 우산 같네요. 예, 우산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산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이렇게, 예? 여러분들의 비 은행 아니 우산이요, 우산. 우산을 드리겠습니다. 단풍은 예. 손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우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산.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들에게 우산을 씌워드릴 수 있는 그런 예.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코트 아니지? 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저부터 다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게 공허하냐. 공허하고 무료하다. 피곤하고 나른하다. 무기력하다, 무기력해. 아니죠. 이제 내가 당장 외롭다고 뭐 이렇게 뭐 만날 사람을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좋은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또 그냥 일시적인 어떤 이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그 대체제를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분명히 그게 올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게 올 거예요. 뭐라 그러지? 결핍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다. 아. 예, 맞아요. 배고플 때 마트 가지 말고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말라고. 맞아, 맞아. 저도 그 쇼츠 봤어요.
야, 이제 이 마지막 담배네. 마지막 담배 이거를 제가 6월 달에 샀죠. 이 함보르를 6월 달에 구매했는데 3개월이네요. 담배 함보르를 3개월 동안 피는 사람. 그게 바로 나야나. 왜 피냐고요? 나의 한숨이 눈으로 보인다랄까? 나의 한숨이 눈으로 보인다랄까나? 쏘까나? 너 코트 아니지? 하, 뭐 이런 아, 이렇게 이런 날도 있어야지. 아무 소리나 짓거리는 이런 날도 있어야지. 담배 바꿨어요. 이 원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변 사람이 피는 담배를 한 대 펴보고 그 담배가 맛있으면 그걸로 바꿔 갈아타. 그러니까 아주 귀가 얇고 그런 거지. 그래서 주변 사람이 뭘 핀다. 근데 그거를 한번 펴봤는데 맛이 있더라. 그걸로 담배를 바꿔. 그래서 한 세 번 바꾸다가 최근에 또 바꿨어. 이거 다 피면 이제 레종 그 아이스블랑인가 그걸로 가려고. 묘하게 뭔가 너무 달지도 않으면서 약간 샤한 것도 있으면서 또 뭔가 냄새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 약간 뭐 방향제 같은 냄새가 살짝 나면서도 그렇게 목 넘김이 나쁘지 않은 아이스블랑으로 바꿨어. 그걸로 갈 거야 이제. 맨소리 시원하지. 에세 체인지 뭐 히말라야 뭐 별거 다 펴봤다 에세는. 근데 이제 다시 레종으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 아, 제가 예전에 아이스블랑 폈었나요? 하도 담배가 바뀌어갖고 프렌치 요거도 폈지. 담배 언제부터 폈냐고요? 유치원 때부터 폈죠. 곰방대에다가 담배잎 이렇게 말아갖고. 예. 재밌다. 참 재밌다. 아유, 우리 코트 재밌다. 오늘 왜 그러냐고?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 오늘 아주 개소리 대잔치를 열었네요. 아니요, 오늘은 진짜 재밌는 이슈거리가 많더라고요. 카페 보면서 시간을 좀 보냈어요. 네. 카페 재밌는 글이 되게 많더라고. 아, 아이고야.
기운 빠져. 홍삼을 먹어볼까? 홍삼 하나 줘봐라. 기운 없어, 기운 없어. 이야. 아우, 쓰다 써. 제가 느끼는 이게 약간 좀 그건가? 너무 일상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다 그렇게 살지 뭐. 예. 어떤 재미와 자극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최근에 안 하던 짓도 하고 말이야. 차를 사고. 뭐? 그 화장실 꿀템 소개해줬잖아요. 그거 소개해준 유튜버가 댓글 달았어요. 뭐라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네. 답 댓글 남겨줘. 네. 그래 임마 열심히 해라 라고. 진짜 무례하다. 그래 임마 열심히 해라 임마. 발이 방송 이제 낮에 온도가 30도 이하로 안 떨어져요. 지금 계속 저는 9월 8일 9일 10일 이쯤 딱 요맘쯤 됐을 때 온도가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낮에 아직도 30도더라고요. 30도는 타면 안 돼요. 더워요, 여전히. 낮은. 예. 아, 저번에 비싼 김밥 먹는 브이로그 지금 아직 유튜브 촬영 1도 안 했어. GV80 그거 또 안 찍었고. 이거 네가 기획해라, 랄프야. 날짜 잡고 뭐 다 해. 머릿속에 들어있지만 말고 실천을 해, 실천을. 그러게. 너도 형같이 이런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아니야, 저는. 너가 기획해서 빨리 찍자. 저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형이 제공해줬으니까. 저한테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대서양의 수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어서 지구 온난화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마세요. 한 달에 에어컨을 120만 원어치 트는 미친놈이니까요. 예. 지구 생각 1도 안 하는 환경 파괴 주범이 예, 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 아파트 한 채에서 가장 전기세를 많이 쓴 세대가 우리 집이니까요. 예.
맨 연마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 영도 지금 하나, 영도도 좀 적어놔. 영도 나오면은 10개 딱 되면 그때 트는 걸로 또 써놔야 영도도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에. 보고 싶은 영도 있으세요? 저는 동물 영도 보고 싶고요. 애기 영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삐끼삐끼 영도 보고 싶고요. 치어리더 영도 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항상 노브라로 그 쇼츠 영상 찍는 허누나 보고 싶네요. 색드립 야무지게 치는 허누나. 아, 또 미용실 가야 되나? 머리가 또 지저분해지고 있네. 그래, 월요일 날 미용실이나 가자. 쉬는 날 미용실이나 가서 머리나 또 자르자. 아. 맨날 하던 것만 하니까 좀 지겨우니까 오늘 인물 맞추기를 한번 해볼까요? 인물 맞추기. 오프닝 때 할 것도 없는데. 아, 이 영상 말고요.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이런 거 아주 좋아요. 다미안님 고맙습니다. Hi Nick. So you ready? Yeah. So touch your toes. Now spell run. Three times. R-U-N. Hold up, man. What the fuck is you done? Got me killed. What are you here for? What the fuck is you up, man? What the fuck is that? 이빨이 너무 없네. Don't do that bullshit with me, man. I told you about playing with me with that bullshit. You stupid man, motherfucker. Ah, 스핑크스 고양이. 아, 왔잖아. 때릴 때 찹찹 소리 나는 거 봐. 털 없어. 때릴 때 찹찹 소리 나네.
아이 귀여워. 어우 하찮아. 아. 자, 오늘 해볼 컨텐츠 종합 인물 퀴즈. 이거 재밌는 거 많다. 동물 울음소리 퀴즈, 국가 보고 나라 맞추기 퀴즈, 브랜드 로고를 보고 어떤 브랜드인지 맞추기 퀴즈, 과자 매니아 몇 프로 퀴즈. 오호. 네, 영도 잠깐. 지금 뭐 이렇게 저작권 나오는 영도는 거의 없었으니까 영도 다섯 개만 보고 이따 다섯 개 또 채워주면 또 볼게요. 이게 무엇인가 종합 인물 퀴즈. 50명을 한번 갖다 풀어볼까? 50명. 그거 채팅창에 답 얘기하지 마세요. 채팅창에 답 얘기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아니 내가 맞추는 건데 왜 자꾸. 저거 그거잖아. 아는 척 왜 이렇게 해. 아 내가 맞추자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띵동. 안유진. 띵동. 제니. 띵동. 탐 크루즈. 띵동. 조조. 띵동. 이승엽. 띵동. 손흥민. 띵동. 곽철용. 띵동. 오답 뭐야? 김웅수 이거는 오답이라고 할 수 없지. 김웅수 배우님의 곽철용인데 이거는 곽철용으로 써야 좀 센스 있는 거지. 이건 띵동이야. 띵동. 플라톤. 소크라테스였네. 플라톤인 줄. 빌 게이츠. 띵동. 로다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띵동. 뭐야? 도라에몽이야? 도라에몽이 뭔가 여자 같네. 여자 도라에몽. 도라에몽. 아, 도라미였구나. 도라미. 김동현. 띵동. 짱구. 띵동. 곽튜브. 곽 중에 곽. 바로 곽튜브. 띵동. 테슬라 창업주. 화성 갈 거니까. 일론 머스크. 띵동. 빌리 아일리시. 띵동. 민지. 띵동. 강호동. 띵동. 박찬호. 띵동. 에드시런. 맞아 맞아. 에드시런. 에드시런. 띵동. 컨닝 안 했어요. 그리고 겨울왕국 주인공이 엘사. 띵동. 격엘 여신이지. 예지. 띵동. 침착맨. 띵동. 추신수. 띵동. 플라톤. 이건 진짜 플라톤이야. 소크라테스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플라톤.
닝동 김연경. 아, 닝동 테레사 수녀. 딩동 황정민. 딩동 드르든뜬 드르든뜬 드르든 드르든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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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뜬뜬. 아, 조니 뎁. 아, 조니 뎁. 조니 뎁. 딩동. 어, 조조. 아, 유비구나. 딩동. 아, 땡. 도라에몽. 친구야. 도라에몽. 송혜교. 딩동. 윌 스미스. 윌 스미스. 딩동. 유재석. 딩동. 이분들. 영. 영. 뭐 영. 이용보인다. 뭐 이용보인다. 잘 맞추셨습니다. 이용보인다. fucking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내가 컨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여러분들 채팅 보면은 일루 화면이가, 일루 눈이가. 그리고 내가 이것만 보면은 이렇게 안 하면은 안 하는 거야. 여긴 채팅이 안 나와. 여긴 채팅이 안 나오고 여기에 채팅이 나와. 오케이? 나탈리 포트만. 나탈리 포트만. 앤 해서웨이. 정찬성. 전두환. 노태우. 이름이 안 떠오르네. 휴잭맨. 휴잭맨. 세종대왕.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순신. 딩동 별의 커비. 딩동. 그러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김대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DJ예요. 도널드 덕. 도널드 덕. 오, 배트맨. 배토벤. 아, 모차르트였네. 유아인. 딩동. 오, 뭐야, 나 상위 5%야? 졸라 똑똑한데? 나 상위 5%야. 너 이렇게 똑똑해? 상위 5%래. What's wrong with you? 미리 해본 거 아니냐고? 이게 뭐라고 미리 해봐? 이게 뭐라고 미리 해봐? 랜덤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랜덤인데 어떻게 미리 해볼 수가 있지? 나라를 해보자고? 국기 보고 나라 맞추기. 이거 진짜 젬병. 완전 젬병이고. 브랜드 로고. 아니, 과자 매니아. 까까, 까까 맞춰보자. 까까, 까까. 50개는 좀 에바고 20개만 풀어보자. 이거는 에이스. 에, 에이스지. 누가 봐도 에이스. 콘칩. 콘칩. 인디안 밥이었네. 바나나. 바나나링. 아, 바나나링 맞나? 바나나 킥. 아, 바나나 킥. 오케이. 맞춘 거야, 이건 사실. 몽쇼. 몽쇼. 청청. 그리고 이거는 오레오. 딩동. 요거는 밭두렁. 쥐돌이, 꾀돌이였나? 아, 꾀돌이네. 오케이. 확인. 예감.
예감. 이거는 어 꼬꼬칼콘 코 꼬칼 꼬깔콘 꼬칼콘 꼬깔콘 오케이. 그리고 이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저도 안 먹는 어 꿀꽈배기. 예, 꿀꽈배기. 그렇지. 요거는 이제 매워요. 매워. 맵. 아, 뭐였지 이거? 아, 뭐였지? 이 떡 뭐지 이게? 모르겠다 이건. 뭘로? 아, 신당도 못 먹어봤어. 신당 떡볶이. 요거는 몽실통통 아니라 요건 뭐라 그러지 요거를? 뭐지 이게? OS, 아, OS였구나. 꼭 이거는 꽃게랑 나초. 아, 도리토스였네. 요거는 이제 그 감자, 아, 오래된 거, 포테토스? 아, 이상해. 포테틱. 아, 모르겠다. 아, 포스틱! Fucking 파스틱. 요거는, 안촉촉한 초코칩인데. 칙촉. 아닌? 맞나? 아, 초코초코기야, 맞아. 별때 제일 싫어하는 거. 오징어링. 오징어집. 칩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징어집이었어. 뭐야. 칸츄리콘이네. 시볼. 요거는, 포카칩. 포카칩. 아, 빈츠. 요거는 고래밥. 오륜 고래밥. 요거는 버터링? 모르겠어. 버터 아플. 쏙 갔나? 어렵다. 과자를 별로 안 먹어갖고, 과자 별로 안 좋아해, 내가.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노래 1초 듣고 맞추기? 와, 그거 진짜 개 어려울 것 같은데? 나도 잘 몰라. 브랜드 로고. 요거는 내가 좀 자신 있다. 30개 풀어보자. 에? 뭐야? 오한마. 폴로였군요. 뭐야, 전체적으로 안 보여주네. 이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달? 달. 프라다였어. 헐씨엣. 뭐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오메가. 닥스. 아, 워너브라더스. 워너. 혼다. 퓨마. 아니 퓨마 말고 슬레진저.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아, 제규어네. Fuck you, 제규어. 아, 미니 쿠페. 미니 쿠페가 아니 미니. 페덱스. 이거는 뒤에 EX만 봐도 알겠다. 페덱스. 뭐야 이거? 모르겠다. 지방시. 오, 람보르기니. HP. 단순하게 HP. 그렇지. 이거 입생로랑. 아니네. 빅토리아 시크릿이네. 쉐보레. 렉스턴. 아, 렉서스네. 입생로랑. 이것이야말로 입생로랑이다. 오케이. 입생로랭. 추파춥스. 이거는 아마존. 돌체 앤 가바나. 현다이. 아, 현다이라고 할 뻔해. 현대. 현다이. 발렌시아가. 이거
이거는 심심이 스냅챗 오케이 확인 나이키 누가 봐도 나이키 이거는 몰루 볼보 이거는 르노 오케이 이거는 독일 3사 아우디 아우디 fucking 아우디 디즈니 디즈니 월트 디즈니 CK 켈빈 클라인 애플 뭐야 상위 45% 잘 모르네 내가 국기 보고 날아봤지 이게 진짜 사람 멍청해 보이는 거의 끝판왕인데 나 진짜 이거 정말 자신 없어 국기 보고 맞추는 거 30개 오케이 렛츠고 스위스 아 이건 너무 쉽다 스위스 아 덴마크 확인 뭔가 아프리카 쪽이야 초록색 들어가 무조건 아프리카 쪽이야 초록색 들어가니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오케이 확인 요거는 이제 약간 북유럽 쪽이야 국기가 약간 북유럽 쪽 요거는 이제 하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아 이게 슬로바키아 아 핀란드 에? 이런 국기가 있었어? 이게 뭐야? 어? 칼든 사자 스리랑카였구나 오. 아 이거 알지 독일 젤메니 이거는 그 뭔가 약간 바이킹 국가가 떠오르는데 바이킹? 바이킹이 어디 나라에서 기원했지? 랄프야? 북유럽이잖아 여기도 북유럽이니까 유고슬라비아 맞는 것 같아요 아 스코틀랜드 아 그렇지 하긴 미얀마 뭔가 약간 요거 저 심볼이 저게 약간 좀 불교 뭔가 이런 그 상징 저거 미얀마 몽골이구나 하긴 아 이거 알지 이거 저기 저 인도 옆에 있는 거야 이거 인도랑 사이 파키스탄 맞아 파키스탄 그렇지 정확하게 알잖아 이거는 영국의 호주구나 확인 아 이거 알지 음바페의 나라 프랑스 이거는 터키 싱가포르 이건 이제 북한 드디어 나왔다 영국 영국 잉글랜드잖아 만든 놈 이상한 놈이네 아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영국 잉글랜드잖아 예? 잠깐만 38년 동안 살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합친 게 영국이었다고? 맞아요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아 진짜야?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를 합친 게 영국이다. 와. 그래서 월드컵 따로 나가잖아요. 분단 국가야?
동안하시죠 이거. 동안하세요. 거기까지 하세요. 더 하자. 동맹국이야? 마산, 창원, 진해 이거처럼 마창진 그거야? 익산, 군산, 전주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하긴 아예 다른 국가라고. 성지고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어. 성지고에서 그 누구도 웨일즈랑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랑 그 세 개의 국가를 영국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그거를 안 가르쳐줬어. 성지고에서는 성지고에서 내가 배운 거 도너츠 도너츠 멀리 날리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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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이렇게 빨리 갔다 오는 거 그거 그리고 뭐 그 정도 예 학교에서 배운 것 담배 올림픽 거리거리 번개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심화 과정이 그거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진짜 태어나 처음 본다 이런 국기는. 미얀마? 동티모르. 어? 이거 아까 파키스탄이랑 합쳐졌네? 키르키스탄. 몰디브 아 오케이 확인 헤 뭐야 이거 뭔 국가야 뭔 국기야 이거 스파르타 뭔가 강해 보이네 브루나이 아 브루나이란 나라가 있었어 린나이 보일런 들어봐서 브루나이 처음 듣네 용이 있는 국기 이거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진짜 이런 국기가 있다고? 드래곤 드래곤? 드래고르? 부탄? 아 부탄 국기야 어? 이거 와 진짜 어렵다 키르키스탄 아 키르기스탄 마카오였어? 어? 뭐야 이거는 이 표식 왜 이렇게 자주 나오지? 뭐야 저게? 그쪽에 있는 나라 같은데 파푸아 뉴기니 아제르바이잔 아 아제르바이잔 뭔가 프랑스 같네 프란시스 은가누 필리핀 아 필리핀 국 아 필리핀은 갔다 왔는데도 이 국기가 저기네 잘 안 들어온다 어이 뭐야 이건 진 국기가 사각형으로 안 생기고 이렇게 문양이 따로 있네 되게 조그만 나라일 것 같아 뭔가 함부르크 네팔이구나 아 여기는 여기는 그 내전 있고 막 이런 곳 같아 뭔가 봤던 것 같아 여기 그 우사인 볼트의 나라가 어디지? 우사인 볼트 검색을 한번 해보자 우사인 볼트 나라 우사인 볼트 나라 아 자메이카 오케이 자메이카 아 가나였네 어? 뭐지 이게? 와 진짜 모르겠다 이거 봐도 아예 모르겠다
쿠바, 라오스. 이거는 진짜 뭐 거의 뭐 중세 시대에서 막 중세 시대의 국기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있다고? 와. 미얀마. 웨일스가 이 문양이야? 와. 어, 여긴 알아. 그 파랗게 바다에 이쁜 집들이 있고 거기 관광지로 되게 유명한데. 아, 페르시아. 아, 우루과이구나. 야, 이거 뭐냐, 문양이? 야, 진짜 모르겠다. 이거 뭐 처음 보네, 아예. 그랑조. 모로코. 너무 단순한데 국기가? 국기가 너무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나라 이름도 굉장히 한정적이네. 와, 이건 뭐. 젤렌스키. 인도네시아? 엄청 유명한 나라 국기잖아. 이거는 스리랑카. 타이완. 아, 타이완. 타이완 넘버원. 뭐지 이게? 새야 뭐 고양이야 뭐야? 어? 멕시코? 홀리 fucking shit. 와, 이거 거의 그냥 느낌으로 맞춘 거야. 느낌으로 그냥. 뭐지 이거는? 처음 봐. 아예 이런 문양 자체를 본 적이 없어. 이거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몇이나 맞추겠어. 펠레. 태국. 아. 와. 너무 어렵다. 와. 만약에 직소가 나를 납치해가지고 이 나라 국기 문제를 틀리면 손가락을 하나씩 자른다고, 말단기관 하나씩 다 자른다 그러면 나는 귀, 코, 입술, 턱, 손가락 다 10개, 발가락 여기 다 잘리겠네. 와. 그러니까 형체도 못 알아보겠는데. 너무 어렵다.